잃지 않는 매매 전략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현상 차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거죠. 지금 1월부터 거의 두달 반, 거의 세달 동안 오르면은 빠졌던 시장에 적응했던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특히 어제는 좋았지만 그저께는 안 좋았거든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적응을 할까 고민되는 시점이긴 맞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럴 때 소위 내가 추가하면서 살까라든지 여러 고민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단 어제 오늘 시장 봤을 때 키는요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경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기관에서는 금융투자라는 투신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을 3,746억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는 장중에 5,000억까지 매수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단순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선물 매수세가 언제든지 꺾이게 되면은 다시 장이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럴 때 저기 대학 웬만한 업종변에서 대장주라든지 성장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종목이 확산이 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제 엔터주 중에서 JIP가 신고가를 썼고요. 오늘 엔터 안에서 하이브가 지금 한 5%대 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군대 문제에 대한 부분이 뉴스화되면서 뭔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PCB 쪽도 굉장히 강세고 그리고 어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우주항공 섹터, 방산 섹터도 강세를 이뤘습니다. 각 섹터별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점 자체는 물론 어제 오늘 기관 매수세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서 액티브 펀드 위주로 들어오면서 그런 종목을 찍어서 들어와서 매수세가 신고가가 날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유를 낼수 있긴 있지만 경험적으로 이런 장이 연출이 되면 지금까지 쉬고 있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슈퍼개미 여러분들이 아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고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조 시그널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두달 내내 보수적이었던 시장 뷰를 가지고 있던 제 입장에서도 이번 주부터는 시장 뷰를 조금 바꾸면서 좀 매매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떤 돌아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업종별 순환매 지난주까지는 그 정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 위주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가치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공식을 하는 것보다는 성장주를 낙폭과대를 보고 트레이딩을 붙여봐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키는 외국인의 선물시장 수급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3,400억 원이 넘는 매수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코스피에서도 400억 원이 넘는 매수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오늘의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예, PCB 쪽에서 좀 골라봤고요. 그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에 PCB 쪽이 굉장히 강세고, 뭐 PCB 쪽은 작년부터 강세였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 향후 한 2년에 3년 정도 증익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고, 뭐 PCB 업황은 당연히 호조 지속되는 거는 저희 방송뿐만 아니고 다른 시간에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업황은 좀 빼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대덕전자가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PCB 업황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리고 심택이 그 다음으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쪽은 아마 이스페타시스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동일 업종 내타 종목이 신고가를 쓰는 중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심택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작년 그 증설의 사이클 자체가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발현 시기가 조금 더 뒤늦기 때문에 오히려 업사이드가 조금 더커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MLB, 멀티 레이어 보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에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5G용
통신 장비에 들어가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5G 쪽 통신 장비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G 쪽 같은 경우, 통신 장비 사이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 리오프닝 수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늦은 사이클이 되는 이스페터 시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사이드 좀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가 작년에 22억 정도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증권사 추정치긴 하지만 160억 정도 흑자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익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꾸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매수 추천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펄을 올해 그 영업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퍼 10배 정도 계산하면은 올해 한 만원 정도까지 목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6,500원 같이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PCB 업종 중에서 이수 페타시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